자주 쓰는 것만 챙겨왔어요. 요거는 시크리티브 두 가지 다 챙겼고 조금 이따가 껴보고 블랙이랑 브라운 중에 결정을 해야 돼요. 메이크업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를 놓고지 렌즈가 브라운하고 블랙이 있거든요. 여기 블랙, 여기 브라운 이런 말이죠. 되게 똑같아 보이는데 블랙이 조금 더 보시면 쟤는 고동색이고 얘는 좀 더 또렷한 블랙 색상이에요. 블랙, 브라운이거든요. 남친구랑 딱 봤을 때 블랙이 더 사진 잘 나올 것 같은 느낌? 아닌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얘는 좀 더 그렁한 느낌이고 얘는 또렷한 느낌이거든요. 브라운이 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맨날 품절이에요. 근데 블랙은 그 정도까진 아니던데. 아, 그래서 고민이 되네요. 근데 남들이 브라운 예쁘다고 하지만 나는 블랙이 더 예쁘거든요. 저는 약간 남들과는 다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서 좀 시끄러워요. 여기 에어컨이 너무 시끄러워. 왜 저렇게 시끄러운지 몰라. 코피어싱을 하고 찍어도 되나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코피어싱 하고 나서 증명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제가 진짜 지금 거의 다 썼는데 페리페라 밀크 블러 톤업 그린 벨벳을 써주겠습니다.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근데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되게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자차를 바른다 생각하고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꼼꼼하게.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비가 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날씨가 좋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쿠션을 사용해서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커버를 해주겠습니다. 쿠션은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네이미의 레이어드 핏 쿠션. 원래 파데를 챙겨 오려고 했는데 파데는 브러쉬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그래도 쿠션을 선택하게 됐고 또 들고 가서 수정도 해야 되니까. 아, 에어컨 소리 너무 시끄러워. 일단 이렇게 하고 나가서 일단 약간 커피를 좀 마시고. 어제 진짜 윤트럴 파크 처음 봤거든요. 처음 와보고 사람이지. 저는 이제 대구에서 온 거잖아요. 대구 시내랑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거 두 개를 챙겨왔어요. 둘 다 루나 제품이고 제가 루나 베이스 제품을 좋아해요. 친구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여기 밑은 커버, 여기는 밝히면서 커버. 비용? 이렇게 약간 믹싱을 해주면서 발라주세요. 서울 간 짐을 싸다가 안경을 밟아버렸어요. 근데 진짜 혼자서 뭐 집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게 어떻게 안 돼서 결국에 서울에 가는 김에 젠틀몬스터 플래그십 스토어에 가서 서비스를 받아보려고요. 젠틀몬스터가 서비스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크리스틴이라는 브랜드에서 또 이런 기획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 커버를 완벽하게 해줍니다. 아까보다 훨씬 잡티 같은 게 덜 보이잖아요. 블러 파우더인데요. 다 써가지고 딱 챙기려는데 안에 다 써서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화장을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뭐 마스크 때문에 지워지고 해도 능력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웨메의 내추럴 하드 브로우 펜슬
제가 이거 진짜 여러 명한테 영업을 했는데 다 좋다 하더라고요. 눈썹은 그냥 살살 키워줍니다. 어차피 제가 지금 이렇게 앞머리가 있어서 여기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신경 써서 눈썹 이것도 벌써 구멍이 생기려고 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넓게 깔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스모키 같이 하고 가면 사진에서 좀 지저분해 보일 가능성이 크겠죠? 여기 약간 조금 붉은 느낌의 코랄 브라운 색상인데 이게 눈 밑에 해주면 되게 예뻐요. 눈이 부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 약간 그 알죠? 온 듯한 요 브라운 느낌으로 요쪽에만 넣어줄게요. 여기 이쪽에만 이렇게. 아이라인은 요거 2번 우든 브라운 색깔을 써줄게요. 일단 점막을 너무 꼼꼼하게 채우지 말고 속눈썹 사이사이만. 렌즈가 너무 예쁜데? 그리고 뿌리를 이렇게 빼주세요. 이거 면봉으로 그래서 눈 이렇게 해줬습니다. 클리니크 래쉬파워 마스카라를 꼼꼼하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블러셔는 베네피트 단들림. 좀 양 조절을 잘 해서 고구마가 안 되게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생기만 좀 더 생기도록 해주면 됩니다. 잉크 브이 쉐딩 헤이즐 그레이 색상. 이렇게 T존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코가 이렇게 오똑하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해주셔야지 사진에서 잘 나오죠. 이렇게 네 가지를 챙겨왔어요. 이 립은 다 챙겨놓고 립브러쉬를 안 챙겨서 올영에서 또 샀습니다. 저는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메이블린 슈퍼스테이 립크레용이고 입니다. 제가 이거 바르면 많이 물어봐요. 쿨한 느낌으로 갈까 아니면은 웜한 느낌으로 갈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냥 쿨한 느낌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거 질이 왜 이렇게 나빠졌지? 이 브러쉬가 좀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갑자기? 이게 에뛰드하우스 콜드브루 색상인데 안쪽에 이거를 발라줄게요. 갑자기 혈색이 싹 도네. 너무 뮤트 느낌이라서 이거 레드 살짝 섞어줄게요. 옷에 갈아입고 기사님이 센스 있게 BGM을 꺼주셨어요. 저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렌즈를 먼저 끼고 찍고 빼고 찍고 이렇게. 뭐냐고? 레몬색이 제일 예쁜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일단 그러면. 스케일이 생각보다 좀 어둡죠? 어어. 그럼 오늘은 이렇게 두 개로만 촬영해볼게요. 네. 끝이랑
이렇게 레몬이랑. 어, 네. 네, 네. 표정 연습해야 돼. 모자이크.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그대로 한 번만 찾아볼게요. 진짜 너무 이쁘다. 그대로 조금만 더. 저희 두 번째 대륙 촬영할 건데 들어가셔서 한 번만 정리해. 어, 핑크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그대로 해볼게요. 하나, 둘. 턱 살짝만 내릴게요. 어, 네, 좋아요. 그대로. 많이 해보셔서 그런지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대로 색상. 네, 감사합니다. 옷만 살짝 이쪽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어, 네,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좋습니다.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네, 좋습니다. 네. 어? 어, 좋아요. 어, 원래도 할 때 참 진짜. 우와. 보이시나요, 여러분? 대박순. 대박순. 김박스 실물과 좀 다르네.